대박. 제이콥의 본격적인 공략을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이콥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공략만을 원한, 빠른 공략을 원한다. 내가 상담자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캐릭터는 절대 공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비랑 함께 2대 최약체 캐릭터, 컨트롤링이 많이 필요한 캐릭터죠. 우리 몇 명이나 있다고 2대 최약체고 2단계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스킬 쓰는 재미가 쏠쏠하긴 한데 움직이다가 뭐 스킬을 쓰는 없어요. 어디갔어 이거? 뽀따모? 참고로 뽀따몽도 왕거리에요. 다다다. 얘는 잘해야 7탄입니다. 참고로 아이씨 포기. 업그레이드 좀 더 하고 올 거야, 그냥. 광고 하나 볼게요. 왜냐면은 얘는 광고가 필요해. 미드야. 아, 광고 언젠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광고가 딱 떠주네요. 다행히.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루비는 충실히 획득을 시켜주세요. 이거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시면요 나중에요 진짜 고통받아요. 스킬 쿨타임 때문에라도 오른쪽 걸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돼요. 내 체력도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얘는 공격력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싶은데 체력이 필수야. 돈이 남는 거는 장갑이나 신발 강화로 시켜주세요. 단 남는 걸로 시켜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영원이 된다. 영원 마인드로. 사실 얘로 7탄 가는 것도 매우 잘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 돈차로몽이다. 돈차로몽 무조건 쳐야 돼. 문자로몽 얘로 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죠? 얘는 뭐 묶어두는 스킬이 하나도 없어요.
뒤로 뺐다가 앞으로 뺐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맞아요. 그 스킬은 잘 맞진 않아요. 이런 극혐 난이도 진짜 다른 애 같으면 지금요 벌써 한 5탄 정도는 그냥 노 포션 노 컨티뉴 막 이렇게 이어갈 텐데 그냥 안 돼요. 거기다가 이 게임은 1컨티뉴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 점 때문에 레벨을 무조건 올리셔. 극혐 난이도 진짜. 무조건 업그레이드는 시켜주세요. 아, 얘부터 시켜줘야지. 다음에 공격력업 하나 시켜주시고 오른쪽에 이제 스킬 업타임 한번 시켜주세요. 조건 돈이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 얘는. 10원도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웬만큼 될 것 같지 않으면. 충분 때는 최소한 맞을 거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보물상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씨 왜 하필 저거야. 나타났더니 저거면 그냥 써야됩니다. 잠시만. 어차피 어려울 거거든요. 다른 애가 피봇타임이 걸리면 나름 좋은 편인데 보스가 아닌데 저 피봇타임 걸리면 좀 애매해요 확실히. 어렵겠다. 참고로 아씨 제발 회복비 아! 아 돈이네. 어쩔 수 없어. 리컨 해.
끝났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바로 방송. 까진 해주고 방송할게요. 지금 플레이하세요. 홈으로 가겠습니다. 1200원이면 한 이제 두 번 해주시고 공격력은 한 번밖에 못하니까 얘로 해주세요. 요렇게 지금 공격력이 190이고 방어력이 204네요 공속은 101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해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